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정치인 운세를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맞춰서 쪽집게 조사합니다. 인문 명리학적으로 정치인들의 운세를 풀어봅니다. 유동학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유촉새. 유촉새. 별명이 유촉새입니다. 유시민. 하, 그냥 항상 구설수에 오르고 구설수를 지가 일부러 만드는 유시민, 예. 아, 알릴레오. 네. 촉새하니까 우리 집안에도 촉새가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요? 여기서 촉, 아니, 촉새. 네. 자, 유시민. 아마 거기 팔자에 나타나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예. 62세, 59년 7월 28일입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유시민은 작가로 부릅니까? 이사장이라고 부릅니까? 뭐, 이사장. 노무현재단 이사장인데요. 에? 이사장. 예. 그 유촉새라고 불렀으면 돼. 유시민 이사장은 이리 보면 59년 양력으로 7월 28일이거든요. 네. 이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시중에 보는 게 거의 다 이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시는 내가 정확하지 않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이 네. 돈을 좀 모았잖아요. 편제 이거는 네. 어떤 작가래가 그 좀 네. 나름 돈 좀 네. 모은 경영 마인드가 있기 네.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또 돈 밝혀요. 또 그래요. 저 왼쪽 깜빡이 키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도 예. 좀 밝혀. 그래요? 예. 이분도 늦게 제목이 있어요. 예, 예. 자, 이분은 이제 기해년, 예. 59년 기해, 이게 이제 작년에 한갑이었죠. 기해, 59년. 요거는 이제 기토, 논을 나타내는 글자는 토라는 글자고, 물이 깊게 하잖아요, 색깔도. 예. 아까 그, 자, 그 다음에 다리, 요 띠가, 요 59년생들이 참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저 박사님도 58년 개띠는 토가 많지만 여기는 물바다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띠들이 사주가 대체적으로 좋아요. 아, 그래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남녀를 불문하고. 물이 없으면 안 돼요. 59년생 괜찮습니다. 이거. 그래요? 돼지띠. 역마살이 강하죠. 고향을 떠나 살동하라. 이분의 고향이 아마 제가 알기로 경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주를 떠나야 돼요. 운명적으로. 떠나야 임신사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대구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등학교로 왔죠. 예. 그 대구에 그 불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불교 재단에서 시민 고등학교라고. 유시민인데 시민 마음심자 생일인자. 유시민이 시민 고등학교 나왔어. 그럼 이번 이번기는 봉규 고등학교 나와야 돼. 봉규 고등학교가 없네. 마음심자 그 저 생일인자 인장할 때 그 고등학교 대구에 있습니다. 불교 재단인 거 알고 있어요. 그 돼지띠고 네. 그 다음에. 달이 신미월이죠. 요거는 매울 신자 아닙니까? 깔끔한 반지 같은 매울 신자. 날카롭고 예리하죠. 매워, 매워. 맵잖아요. 네, 매워. 아, 이분 같은 맵습니다. 매워. 달이 미월이죠. 양달에 태어났어요. 여기 이제 순발력과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있지. 나중에. 순발력은 있어. 그 다음에 생일이 신의 일입니다. 또 맵네. 또 매워. 또 매울 신자죠. 네. 네? 매울 신자. 그 다음에 생일이 촉새라는 말을 아까 우리 박사님 네. 하셨는데, 말이 말을 잘한다 이 상관이잖아요. 표현 능력이죠. 표현 능력. 사주를 그렇게 채워놨. 시가 편제 편인해가지고 이 사주는 이상하게 이제 내가 이제 요거는 시는 내가 추리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했는데 이래 보니까 이분은 거의 남자로 태어났지만 약간 음기가 강한 남자입니다. 음습하구나. 예.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양기가 강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대변인 양팔동 사주를 합니다. 양기가 넘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숨어 사는 것보다는 정면 도전이고, 네. 이런 사람들 음기가 강한 거는 이제 후면에서 그냥, 뭐, 효과실 잘 된다나. 네. 음습해. 뒤에서 예. 이렇게. 예. 아, 그래서 비평가. 예? 잘하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이게 이제 생일이 깔끔한 반지 같은 사주거든요. 매운 신자인데, 요거는 매서운 침과 같은 겁니다. 아. 예리합니다. 뭐 촌철살인, 뭐, 이런 예, 거. 예, 예. 아.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잖아요. 어이구. 이건 무슨 뜻이냐. 자기 형제를 나타냅니다. 이 같은 글자, 어깨 견자거든. 예? 비교한다 할 때 빗자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있잖아요. 자기 형, 누님인가? 아마 EBS 이사장. 이사장 누님. 누님 있고. 잘 나가지. 예, 잘 나가죠. 아주. 아주. 그 다음에 또 여동생도 먹어요. 여동생도 뭐 작가인가 있고 잘 나가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딱 세력을 형성했어요. 이 정치인 얘기는 자기 동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주를 볼 때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네. 그걸 가장 빨리 알아본 거는 달하고 생일을 봐가지고 네.
이 달에 있는 글자 중에 네. 요 지장간이 돼가지고 이게 보면 사주는 이제 하늘의 에너지, 이게 천간, 땅의 에너지, 지지. 네. 그다음 이 하늘의 에너지를 지하수에 생겨났어요. 지하 저장창고에. 어. 이걸 명리로는 지, 땅지자에 숨길 장자, 땅 밑에 천간을 숨기나 때가 지장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지장간. 그래서 이거는 그 동양학은 보통 삶을 좋아합니다. 네. 천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지. 안정됐다, 아, 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부, 성자,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도. 맞잖아요. 천주교도. 천주교도 그렇고 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태어난 달의 요 지장간 가운데 네. T 나온 거를 이 사람의 캐릭터로 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정을기라는 지장간이 있는데 뭐가 튀어나왔느냐? 여기 기토라고 살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중기 정기래갖고, 요 한 달을 예. 30일을 3등분 한 겁니다. 아하. 진술 충미월이 태어나면 9대 3대 18로, 우리가 음력 6월이라도 이 기운이라는 것이, 그 바로 3월 1일이 서양의 기운이 아니고, 이게 음력 6월이라고 하더라도 5월의 기운이 서서히 한 9일간 잠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가 이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이 딱 숨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야성이 있어요. 은근히 야성 있지. 공격 본능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아무데나 막 들이대. 평관. 네, 아무데나 공격해. 고개를 아. 절대 안 숙입니다. 그리고 권력 의지가 요 숨어 있습니다. 잠재적. 이걸 평관이라거든요. 그리고 불꽃이 쇠를 녹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9일간 갔다가 3일간 을목이래 갖고 이 을목이 드러나붙어요. 그래서 이분은 경영 마인드가 탁월한 사람. 사업 수단과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고 사업 수단이 좋고 재테크도 잘할 수 있는 성격이고 의회 부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총화가 편재라는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마 서울대 경제학과 간 거죠. 이 편재라는 에너지 때문에. 재리의 발달을. 돈도 많이 모았겠네, 그럼. 야. 편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캐릭터가 여기 이제 기토가 살행했다고 해서 이 세 개 중에 가장 에너지가 강한 걸 사령이라 합니다. 예. 그 달을 지배하는 사령관이 누구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중기, 정기가 있는데 이 진술 중미라는 것은 토의 에너지의 잡기인데 이분은 기토가 살행했고, 여기 편인이거든요. 예. 편인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잡기 편인격이라 부르는 거예요. 편인격이 특성이 있습니다. 잡기에 능해요? 아니, 다양한 에너지가 숨어있다, 이거, 내면에. 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가 편인격이랍니다. 네. 우리 이 박사님은 저번에 보니까 정인격이었어요. 네. 그 보통 정인은 대의명분을 좋아하고 선비 같은 게 있고 약간 순수 열정이 좋아하고 영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네. 아, 저는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는 네. 성격. 이 편인은 시대의 정신에 민감한 에너지고 전략적인 머리가 탁월하다. 단 용두삼이다. 아. 깨가 많다. 꽤는 저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 요거 아, 잔다리 돌리는 거 아,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못 따라가. 못 박사님이 절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요거 돌리는 건 주로 이 진보의 농객들이요. 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은 다 편인입니다. 아. 저번에 진중권도 편인이었잖아요. 진중권, 예. 월지가. 이건 안 되지. 정해져. 곰 같다 안 돼. 우린 저 가면 들이 봤지. 네, 우리 이걸로 이렇게 네, 이런 사람하고 싸워서 못 이겨. 이 편인은 네. 전략적인 머리가 인기응변 좋고 순발력 네. 좋고 또 패션 감각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 탁 눈치 빨라갖고 탁탁탁탁탁. 아, 그 머리 이렇게 그룹부 많은 거 이게 남자가 말해 이거 살짝 말더라고. 나도 사실은 저는 이제 정인격. 마른 게 그래요? 저는 정인이거든요. 네. 아니 네? 말지 않았잖아요. 원래 곱슬이 아니에요? 원래 곱슬이죠. 그러니까 난 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게 꾸미는 거, 나는 꾸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소탈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네. 이게 정인이거든요. 이런 네. 사람은 편인은 각색을 잘해요. 시나리오 작가, 작가적, 시대적. 그 요걸 이제 보통 편인은 나는 패션의 감각이 있다. 유행에 민감하다. 나쁘게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구린 사람을 우리가 편인이랍니다. 용두삼이다. 단점으로는 국회 처음 나가면서 무슨 백바지 입고 주접을 떨고 그게 그랬구나. 바로 편인이었어요. 편인. 예. 그래서 고상한 취미 좋아. 뭔가 고상하고 특별하고 예.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편인격이랍니다. 예. 아, 하여튼 특이해요. 하여튼 응? 예. 특이한 사람 특이하죠. 예. 특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이 안 지지려고 자꾸 회전을 해야 되게 머리 회전을 남들 다섯 배 발을 정자인의 그 보수적인 사람이 많고 얘는 보통 이제 약간 외롭고 실이 이분은 사실은 내면의 고독함이 있습니다. 아, 편인은
아, 그렇구나. 은둔 속에 고독이 있는 사람이 내면입니다. 그 대신 장점으로는 재치, 임경변, 순발. 그리고 요 편의는 작가적 기질이 있습니다. 방송, 언론에 있는 사람도 편의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사주를 봤을 때 약간 소외받은 것도 소외받고,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신의 아픔을 고뇌하는 성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의는. 약간 그 왕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편의는 왕따야 아니에요? 100%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게, 아... 이게 원래 편의는 옛날로 따지면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받는 걸 발을정자인이라 해갖고,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걸 정인이라 하고, 예. 요 편의는 애정결핍 증세. 사랑을 다 못 받는 게. 그래서 옛날에 편인격을 뭐라고 했느냐. 계모의 눈치를 보면서 성장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요 편인은 공부를 딱 하다가 자기 가치하고 안 맞잖아요. 네. 그럼 중단해봅니다. 편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논스톱으로 졸업을 잘 못하는 게 바로 편인이고, 검정고시형이고, 라이센스이고, 자격증 쪽이고, 자기가 특별한 분야를 공부를 해갖고, 특별하게 순간적 인기를 끌어. 그래서 편의는 한때 유행과 인기를 보장하는 글자입니다. 연예인들이 편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면 속에는 어떨까요? 고독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고독해 보여요. 그냥 헛소리를 많이 하면, 이게 속이 허하면 맞아요. 헛소리를 많이 한대. 그래서 우리 보통 편의. 허하니까. 네. 속이 허하니까. 맞습니다. 네. 정의격은. 네. 어릴 때부터 부모나 조상의 사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냥 감정대로 타고는. 그렇지. 전성대로 그냥 이야기해. 이 사람을 어떻게 머리를 일 안 하거든요. 흘림쓰고 내면이 고독하니까 꽉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아. 거의.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수학구나. 보통 조언을 하는 사람이 명상이나 요가, 어떤 종교를 좀 믿어라. 막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진드건이 저 명상할 스타일이 못해. 캐릭터가 나요. 딱 봐도. 그래서 아니, 이분은 들썩들썩해서요. 진드건이 못해. 그래서 편인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작가적 기질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뭔가 남이 안 가는 걸 연구해가지고 인기를 탁 드네. 그래서 요 편인이 인기를 보장되는데, 이 사람에게 아까 촉세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이제 50% 사랑이 금으로 들어 토생금 우리가 키가 받아왔는데, 네. 이분이 이제 말이 촉세가 입이 두 개예요. 네. 입이 두 개. 상관이 너무 강해요. 아. 상관은 강한 에지를 금생수로 해갖고 음양이 다름해서 상관은 마음에 들면 자기 기운을 완전히 쏟아내봅니다. 설사하듯이. 이걸 머리가 가장 좋은 게 금수 상관격이랍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머리 하나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마 평론가로서 타고나죠. 편인의 상관은 방송, 언론, 평론. 그냥 머리가. 나무 허점을 또 잘 파갑니다. 편인은. 착 스캔해가지고 잔자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머리? 네? 보통 나는 이제 크고. 내 동생도 편이 강해도 나는 동생아 너는 잔머리 좀 굴리지 마라 옛날부터. 그 나중에 내가 사주 배우고 나니까 내 동생은 편인이야. 아. IQ는. 근데 이런 애들이 제도권 공부를 많이 못해. 나는 곰이거든요. 정인이라서 꾸준하게 진중하게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가는 거야. 나이가 서서히 이거 가는 거야. 쌓이는 거지. 자, 그렇죠. 그거.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우는 그래갖고 예. 이 상관이 이리 강하다는 것은 비판 정신이 뛰어나고 예. 잘못하면요 편인의 상관은 잔머리를 굴려갖고 오해와 비방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걸 많이 일생을 그래왔잖아요. 예. 심합니다. 예. 맨날 그런 거 오해받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분은 여름에 깔끔한 반지 두 개가 덥기 때문에 다행히 물을 만났거든. 그래서 이분은 입으로 살아야 될 팔자예요. 아. 비판 정신과 남한테 알려주고 요거는 자기한테 아랫사람을 나타내니까 직업은 잘 되겠네. 아주 잘 돼. 젊은 사람한테 인기.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유시민 이사장은 이사장 이야기보다는 작가. 작가가 더 훨씬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분야 교육자. 막 아랫사람들 막 떠드는 거야. 천성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라니까 상관이. 그럼 이 상관이 운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부메랑이 돼갖고 구슬수 오르게 돼 있습니다. 상관의 단점은 오만불손하게 보입니다. 오만불손하게. 많으면. 네. 자, 자, 봅시다. 대원 보시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여름에 태어난 반지는 가을 겨울로 가야 되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초반에 아마 18부터 삶의 고뇌를 많이 느끼는 성격이 10년간 예? 네. 쭉 느끼고 이분이 바로 그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 그 민주화의 봄일 때 80년대 네. 우리 저번에도 뭐 심재철 네. 위원하고 막 네. 누가 진실이냐 해갖고 그 잡히가고 심재철 위원이 다 저 고자질 했다고 했어요. 네? 유시민이 큰 이게 뭐 70장인가 저 진술서에다가
조사받으면서 동료들 다 불어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주는 하나 가지고 편인의 상관인 사람을 밑에 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상관은 고발정신이 뛰어나거든요. 고발정신이. 문재인 조심해야 되겠네. 고발정신이 뛰어나. 유촉세한테 당할 수 있겠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38세부터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요. 20년간. 한자리 했죠. 네, 우리가 알다시피 장관도 그죠? 관이 하고, 왔잖아요. 하고 뭐 사주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땅에 숨어있는 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장관까지 했잖아요. 보사부, 네. 보사부 장관인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네. 장관 했죠. 그리고 이분이 또 그때는 또 제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참 좋았어요. 지금 2021년까지 또 어우. 아 좋아요? 이거 지금 이분은 2011년부터 있잖아요. 네. 20년까지가 제복이 왔네. 2010년대는 돈을 많이 모았는데. 돈. 야, 짱 엄청 파가 났나 보구나, 돈 많이. 돈을 모았어요. 요즘도 뭐. 그 책수가 베스트셀러 되고 막. 아유, 그러죠. 책 많이 네. 팔아먹었지. 잘 나가더라고. 역사책, 저 역사 전공 아닌데 역사책도 많이 썼더라고. 그리고 알릴레오도 그렇고. 세계사. 알릴레오 뭐. 저 유튜브도 지금 잘, 거긴 노란 딱지도 안 붙여, 이것들이. 이봉규 TV만 냅다 붙여서 에? 광고료 못 받게 하고, 여긴 뭐 노란 딱지 하나도 안 붙일 걸. 에. 그런데 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하. 이제 이분이 이제 2021년 내년부터 5년간 편인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이거는 밥그릇을 도둑 맞고 은둔을 상징합니다. 야 이거 은둔 아 은둔 근데 오, 내년부터요? 5년간, 5년간 내년부터 5년간 예, 예. 은둔을 아. 상징합니다. 빠르기는 원래 내년부터죠. 21년 은둔을 상징하는 편인이 왔거든요. 쓴맛을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밥그릇을 도둑 맞는다. 명예가 손상된다 이런 뜻이 왔습니다. 이 지난 과거 운으로 봤을 때 이때가 좀 안 좋네. 그럼 은둔이라는 거는 중단수가 생긴다 뭐 하는 거는 중단수 뭐 다 귀찮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은둔이라는 거는 자기가 시골에 숨는 것도 있지만 감옥도 은둔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 변인이 오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 현실 세계 벗어나. 이제 변인의 해석이 다양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때 저리가 있었어요. 5년간 그때 이제 철학 공부도 하고 불교 공부도 그러니까. 하고 했고. 친구들 미친나 니 막 그 좋은 직장 놔두고 떠났냐 5년간 갔는데 그때 나는 정신적 충만을 했죠. 밥은 굶었는데 아. 예, 그 유시민 그 작가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5년간 그런데 또 뒤에는 또 살아나 제복이 또 와 언제부터 살아나 60년부터 또 20년 운이 또 있어요. 2026년서부터 살아나요? 예, 또 20년간 아. 이분 운은 참 좋으신 분이네 말년이 하여튼 5년간 근데 지금은 좀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네. 자 이거 잠시 보세요. 네. 요 5년은 편인 운이면 안 좋아요. 사주에 편인 만데 오늘 뭐 이거 밥그릇을 도둑맞는 거 네. 현실을 벗어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심하면 내가 옛날 상담하다 보면 감옥 같은 것도 상징하고 그렇습니다. 운둔이 되는 예. 건 그렇죠. 예. 그리고 쭉 작년에도 왜 안 좋느냐 이 유시민 장관은 기가 음기가 강하지만 약한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아. 기가 음기가 아주 센 음기네. 예. 예. 센 보통 음기가 센 사람은 책사로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럼 뭐 저번에 뭐 대권 후보 이야기 나 속 웃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관상도 아니고. 사람은 틀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이란 아니지. 딱 책사형이지. 정확한 내 참 웃겨. 사람들이 뭐 유시민 대권을 나는 우리가 이제 이런 명리학자로 참 사람들도 볼 줄 모른다. 예. 저게 어째 대권 관상이냐고. 아 그래 옛날에 보면 김경수도 그래 운이 좋아서 도지사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 만나요. 그거 완전 집사형이거든. 그렇지. 가신 있잖아 가신. 가신. 예. 원래 정치가 그렇잖아요. 예. 나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좀 거물 정치 밑에 가고 어디 반짝이 끌어가지고 청소만 잘해도 나중에 공천 받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이 개판이 개판 오분쟁이 되는 검증이 안 된 상태. 아. 그냥 잘비가 공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유시민의 전형적인 책사형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이 2019년에 또 밥그릇을 도둑맞는 운이 편인이 또 왔어. 그래서 명예가 손상되는 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장관 사주에는 편인이란 글자가 오면 밥그릇을 도둑맞고 이미지가 손상되고 어거지를 쓰고 잔머리를 굴리고 그러다가 욕을 들어먹는 게 이 편인. 작년이 딱 그랬네, 딱 편인. 왔네. 이 아니, 편인 그대로 왔잖아요. 작년에 욕 무지하게 들어왔잖아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5년 왔다고. 작년부터 스타트지. 그러면서 이 또 상관이 오면 자기는 막 떠벌려요. 예. 그러니까 이 편인 상관이 같이 있는 사람은 이 유시민 장관이 그런데 작년에 내가 이래 보니까
거의 궤변이야, 궤변. 그러니까 오늘 신문 저 이번에 보니까 또 진중근 씨한테 또 박살 냈더구나. 예.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장관이 뭐 뭐랬더라, 누구한테 뭐랬더라, 뭐 누구한테 뭐 하니까 그 진중근 씨가 또 까두구만. 예, 또 욕 먹었어. 당신 보고 하는 소리가 뭐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맞는지를 봐라 이러더라고. 니나 잘하세요. 유시민 씨가요. 자기는 떠버리지만은 남 말을 듣기 싫어하고요. 자기 얼굴에 창이라는 게 보통 정관, 평관이랍니다. 네. 우리 그 문 대통령도 관이 없댔잖아요. 네. 관은 자기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이 관이 있는 사람 항상 자기를 바라본다고, 이 관에 의해서. 관이 직장 상사를 한테 꾸중들이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에너지거든요. 네. 거울과 같은 건데. 네. 이 관이 없는 우리 문 대통령이나 이 유시민 장관은 남의 허점을 잘 보면서 막 까지만은 지 눈에 대들보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편인의 상관인 사람은 거의 다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향이. 사주대로 사는구나. 특히 편인의 상관이 있는 사람. 머리는 최고 좋아요. 명리학에서 가장 머리 좋은 게 편인의 상관입니다. 머리는 거의 수제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책사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주를 타고난 데다가 유시민 장관이 작년에 편인 상관이 와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국 옹하다 보니까 막 구설수에 오르고 온갖 다 씹었잖아요. 스텝 꼬이고 막 예. 이리저리 들통나고. 자, 금년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 금년은 예. 자기 나름대로 이제 동지들을 교합하면서 이 급제는 동지거든요. 예. 파이터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지들 이 신강사주에 급제가 들어오면 불리하게 작용하고 예. 올해는 이 경자라는 글자는 여기 이제 아까 그 겨울에 쇠사주에 자 여름에 깔끔한 반지 같은 결백증세 네. 금이었는데 이 식신이 들어오면 이분이 올해는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다. 뭐 어떤 자기 어떤 진로를 개척하고 올해 예 올해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운 진로를 개척. 내년 21년도가 안 좋습니다. 아 내년부터 네, 5년이 안 좋다고 그랬구나. 네, 21년도 아니 19년부터 들어오긴 들어왔어. 그런데 21년도도 여기 또 은둔행이에요. 이때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 파이터, 급제, 라이벌한테 많이 당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적으로 돌변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네. 손재수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이분이 손재수라는 건 뭐예요? 재물 손실. 아, 재물 손실. 예. 네. 그다음에 아내의 아픔 뭐 이런 거. 그 대신 요 식신한 글자는 좋아요. 이 깔끔한 반지는 요 물을 보면 좋거든요. 자기 어떤 예를 들어 이분이 작가잖아요.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자기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데 지금 다룬새로 봤을 때는 유시민 장관이 사물은 별로입니다. 또 밥그릇을 도둑 맞는 달에 왔어요. 또 편인 또 왔어. 김여월이거든. 3월 6일부터. 네. 3월부터. 예. 자기 나름대로 뭐야 하는데 이게 악수를 들은 거죠. 예. 판단 착오를하고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3, 4월이 안 좋습니다. 3, 4월이 안 좋고요. 예. 예. 3, 4, 5월도 안 좋아요. 5월도 사회 중일에 갖고 요 잠시 한번 봐요. 네. 5월도 이게 뱀달이거든. 신사월이 뭐 뱀은 이게 네. 충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나 충돌 그 다음에 기존의 조직을 깨는 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이사장을 그만둔다든지 기존의 틀을 깨는 운이 생길 수 있어요. 5, 6월 달에 5, 6, 7월 달에 좀 그렇습니다. 5, 6, 7월에 3월에서 네. 5월이 아니고 5, 6, 7월에 아 그러니까 이 3, 4, 3월 달에 실수를 많이 하고 판단 실수를 네. 패착을 둔다 이 말이죠. 판단이. 3월에 패착 두고 네. 그다음 이미지 베리고 4월 달도 자기의 동지와 라이벌이 네. 뭐 때문에 별로 안 좋다. 5, 6월에는 기존의 5, 6월에는 기존의 틀을 5, 6, 7월에는 기존의 틀을 깰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면 5, 6, 7월에 이 사람이 3월에 패착을 둬서 진보 진영 선거를 망하게 해서 기존의 조직을 깨나 7, 8월에 7월에 그래갖고 이제 내년에도 이분이 이제 별로 안 좋죠. 건강도 내년부터 건강, 5년이 안 좋다면서요. 예예 예, 크게 네. 5년이 안 좋죠. 내년에 이제 스타트 내년에 약간 은둔하는 형국이 내년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건강도 챙기고 그래도 모르고 어떨 때 가면 이제 그 유시민 장관은 이 사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말년도 상당히 살아있네요. 말년도. 아, 그럼 뭐 저 책 써가지고 뭐 그런 거 또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죠. 예. 그냥 책 쓰고 또 그렇죠. 또 이거 그게 더 나아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모사 그 이런 사주가 전형적인 모사꾼 사주 아닙니까 옛날에 모사꾼 사주구나. 예, 좋게 하면 책사.
참모형 사주지. 네. 이런 사주가 무슨 대권을 잡고 나라 말아 물 일이 있습니까? 사주 사람들이 몰라.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몰라도. 뭐 인기 좋으면 다 연예인 뽑습니까? 그러니까. 예?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기에 대한민국 사람들 책도 많이 안 보잖아요. 네. 그냥 감성 플레이에 넘어나고 감성에 놀아나고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도 자꾸 이벤트나 감성으로 막 자꾸 정치가 감성으로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 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연예인 뽑듯이 참 문제인 거래요. 네. 그래서 자, 이런 분은 그냥 정치 나가지 말고 이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책을 쓰고 틀렸어, 글을 쓰고 이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개똥대법입니다. 왜 편인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사를 편인상관 있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죠. 나무 이 편인 나무 허점을 잘 봅니다. 딱 빨리 스캔을 잘합니다. 학원 강사면 최고의 인기 강사라니까. 학원 강사 작가 인기 네. 있는 건 최고예요 이분은. 네. 그 대신 단점이 나무 허점을 파기가 빨리 공격을 하지만은 지 눈에 대답을 못 가게 만약에 청문회 나오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 사잖아요. 그럼 똥대뿔입니다 한마디로. 똥대뿔은 네. 그 조국골로 합니다 조국골. 그래서 본인이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네, 이분이 바보가 아닙니다. 유시민 장관이. 머리가 아주 보통 지략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 아. 그리고 유시민 장관 아까 봤지만은 나 네. 놀랬는데 이 제목이 많이 숨어 있어요. 정제, 치밀한 계산 능력, 돈 경영 마인드. 아. 이 돈이 다 숨어 있다니까 이 해몸이 되고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예. 야, 이 뒤에 짱방아 놓구나.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야, 진짜. 이 유시민 재단의 이 저 야, 뒤로 이번 조사해 보면 재리에 밝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이 땅속에 있는 재는 남한테 잘 안 보입니다. 허허, 운에서 신라젠에 뭔가 요즘에 지금 나는, 여기 걸려 있는데, 나는 어허, 이게 짱방하는 게 거기 원래 자기 동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격해 가지고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운도 있죠 원래가. 아, 올해가 4월도 그럴 수 있어요. 4월도 네. 그리고 원래. 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이. 이거는요, 돈이 땅에 막 엄청나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 마인드와 경제관념이 대단하다니까. 아까 막 촉세만 이야기하는데, 말만 잘하는 게 그 말을,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금수상관격은요, 이 상관만 있으면 허황대, 말만 있지 돈이 안 되는데, 이분은 이 말로 해갖고, 언어 능력과 표현 능력이 돈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참 강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 유시민 장관은 솔직히 있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그 누가 뭐 주 그 좌파에서 만약 정권 잡으면 경제에 관한 장관 해도 잘할 사람이에요. 아. 또 경제학과 나왔잖아요. 아. 유시민 장관이. 그래서 이 하여튼 이거 하나는 네. 엄청나게 좋은 사람.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거 있습니다. 분명히. 아. 대운도 말년에 돈 엄청 많다니까. 여 다시 올려보세요. 신라젠 이 사람 네, 돈.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올해 내년에 아까 그런 어떤 협력 관계 했던 사람한테 뭐 이런 거 협력 관계가 깨질 확률도 있어요. 아. 올해 내년에 20년 21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인이 있으면 자꾸 폭로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숨기는 게 들통난다. 아. 그래서 아마 유시민 장관은 요 20년대 중반까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련을 한번 겪을 거예요. 그러면 2026년부터 제가 또 왔거든요. 식신 네. 능력과 재능을 만큼 말년까지 구가합니다. 네. 자기 인생에서 요 아마 터널을 잘 넘어야 될 겁니다. 작년부터. 예. 네. 작년부터 서서히 서서히 돌았는데 내년에부터 5년간 은둔운세. 그러면 이게 징역 5년 징역 5년 받나? 내년에 하여튼 은둔운세. 아, 뭐 그런 그럴 수도 있죠. 은둔운세라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운이 좋으면 뭐 절 같은 데 가서 5년간 수양하고 수양하는 거고 운이 재수 없으면 5년간 감옥에서 수양할 운세. 예,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